이번에는 사망 여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소개는 됐고,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서로 게임을 얼마나 플레이했는지 서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이 게임 저거 탑 달성도 100% 찍었고요. 아, 그 도전 과제는 끝까지는 다 안 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니크가 마지막 전투 직전까지는 왔고요. 그 이후는 이제 중괄호 에디션을 통해서 잘 네. 감상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 여각이란 게임이 처음 이제 펀딩 시작하고 데모 공개됐을 때부터 예. 데모가 여러 번 공개가 됐었잖아요. 예. 그 데모 버전을 꾸준히 거의 플레이를 해왔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저는 이제 데모 버전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식 출시된 거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엔딩 그 다음 엔딩은 봤고요. 예. 그다음에 달성도는 80%는 넘겼는데 100%는 못했네요. 하지만 진엔딩은 유튜브 에디션으로 할 만큼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럭저럭.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처음에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후반에 훈훈하게 뭐 좋은 점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아, 먼저 욕하고 나중에 이제 상처를 그 치료해 주는 건가요? 나중에 욕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 욕이라니 욕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렇게까지 거칠게는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렇게 거친 남자들 아니야. 부드럽게 합시다. 부드럽게. 부드러운 남자 불곰. 어떤 요소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눈에 딱 쓰이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픽부터? 네. 그래픽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 영역이더라고요. 아, 저는 이 그래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서 의외로 제 생각보다 이 그래픽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도 사실 호냐 불호냐로 나누자면 저는 호 쪽이긴 해요. 저도 그 디자인 중에서 캐릭터 디자인, 메인 캐릭터 디자인은 좋다고 생각해요. 예. 주인공도 좋고 뭐 두꺼비도 디자인 좋고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이 좀 디자인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특히나 이제 몹 디자인, 보스 디자인 이런 것들에서 약간 좀 그 주인공 디자인에서 보였던 센스와 다른 센스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게 애들 생긴 것도 생긴 건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확실히 이게 캐릭터 개성이 예. 솔직히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성격이나 그런 거를 좀 드러낼 기회 자체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냥 각 캐릭터마다 그 분배된 예. 비중 자체가 많지가 않기도 하고 예. 말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뻔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사실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생긴 게 애들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으로 생겼거든요. 뭔가 예. 좀 이렇게 특별한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감은 확실히 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래픽 자체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게 보는 편이긴 한 게 이게 색이 그 거의 검정, 하양, 빨강 요 세 개만 쓰잖아요. 흑백이랑 빨강. 그거 가지고 이제 약간 뭔가 저승색의 특유의 뭔가 좀 음침하고 그런 약간 좀 아무래도 망자들이 있는 데다 보니까 그렇게 밝게 이렇게 연출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잘 살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아쉬운 게 이게 그래픽 자체는 사실 저는 호 쪽이긴 한데 이게 메트로베니아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 구역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예? 구역 그 생긴 게 약간 좀 통일성이 좀 없는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통일성이 그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참 그 곤란한 게 핸드드로운 그 그래픽이잖아요. 예. 네네. 손으로 다 일일이 그린 그래픽인데 그 타일을 보면 전부 다 그 정사각형 타일들이란 말이에요. 손으로 직접 그렸지만 타일은 정사각형이고 개성은 없지만 통일성은 없어. 놀랍지 않나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좀 그 배경 그래픽이 그러니까 심플한 걸 넘어서서 예. 단순하고 굉장히 의미 없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또 아까 색채를 세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색채가 세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괜찮아 보이려면 저는 그러니까 찍 일직선으로 간 타일이 아니라 어차피 핸드 드로운 이상 예. 단순한 색채를 갖다가 그 커버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경에. 그죠. 그게 없어요. 되게 밋밋하긴 해요. 뭔가
이게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통설화 느낌의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 살렸는데 저런 그 타일 문양 같은 거 저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따닥따닥 진짜 벽돌 마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문이라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느낌을 살렸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게 없어서 확실히 좀 되게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한국적인 색채라는 느낌도 잘 안 살고 사실 이거는 그래픽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예, 그렇죠. 좀... 그래픽적인 부분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픽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무슨 그 시각 이펙트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한 게임에 가깝거든요. 예. 거의 진짜 무슨 뭐 파티클 약간 튀는 거 외에는 시각 효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 전체가 심심해 보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갖다 커버할 만한 되게 무슨 유려한 그 손그림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저는 제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액션 게임인데 애니메이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이 게임 아트 스타일에서 제일 못마땅했던 부분이라서. 이 게임은 그렇게 프레임을 많이 안 썼는데. 맞아요. 프레임을 많이 안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니까 적게 쓰려면 그만큼 알맞은 프레임만 그려야 되는데 좀 틀린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웠어요. 어떤 부분을 늘려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기가 조금은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이게 저도 이 게임을 하면서 메인 캐릭터 디자인은 괜찮은데 그 다른 캐릭터의 디자인은 아쉽다고 말했지만 애니메이션은 사실 메인 캐릭터부터 꽤 아쉽거든요. 예. 애니메이션이 잘 됐다고 말할 만한 구석이 몇 군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래 애니메이션을 하셨던 분의 어떤 눈으로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프레임을 그린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요. 여기서 이런 느낌? 아 이런 강약으로 가는데 사망 여각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전부 다 그렇진 않은데 간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되게 다양한 부분이거든요. 뭐 음악에 박자가 여러 개 쓰이듯이 애니메이션의 이런 간격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거를 되게 못했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런 게 이제 공격 모션 같은 데서 좀 크게 드러납니다. 확실히 공격 모션도 좀 많이 이상하죠. 굉장히 밋밋하죠. 네, 단조롭고 여기서도 꽤 여러 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뭐 화살 투사체 날아가는 장면을 갖다가 그 트레일러에서 보셨는데 그거 보고 기겁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 저거 보고 제가 오열을 좀 했었는데 뭐 이런 걸로 게임을 음해하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애니메이션이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액션 게임임에도 뭐 그러면은 게임 비주얼에 대한 부분들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비주얼에 대해 좀 더 이제 말을 하자면 방금 전에 이제 개성 부여 같은 거에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몹 중에 굉장히 대충 그린 몹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아, 예, 맞아요. 정말 대충 그렸고 이게 어떤 스타일로서의 어떤 심플함을 가진 거하고 대충 그린 거는 사실 좀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국 전통의 설화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한국적인 걸 부여하려고 했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모티브를 따온 게 한국 설화일지라도 그러한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확실한 다른 스타일을 추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뭘 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스를 보면 전체적인 좀... 틀로 놓고 보면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뭔가 이게 어디에 뭔가 확연히 집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컨셉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당장 저 구역에 보면은 지금 저기 지금 보스로 등장하는 게 저 뭐지 저 불가사리인가? 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한국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뜬금없이 무슨 막 돌고래 나오고 미라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이거 무슨 세계관이야? 돌골렘이랑 미라랑. 저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국제적으로 갔으면은 확 그냥 스타일을 살리든가. 그죠. 네, 그죠. 되게 어중간해요. 네,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게 우리만의 세계관이다면서 이렇게 막 섞어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검은색, 흰색, 빨간색만 쓴 것도 한국적인 걸 표현하고자 이렇게 시작했으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갑자기 한국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개연성이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게임 내 영어들이 되게 많아요. 포스터에도 영어 적혀있고 간판에도 영어 적혀있고 그러면서 한국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게임이래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좀 혼란스럽거든요. 영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막여각 배경에 이제 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기하는데도 영어가 조금씩 나오고 그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설화를 배경으로 했지만 여기서 이제 영어 같은 것도 막 외국어 같은 거 사용하는 하나의 위트를 선보인 게 보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거기에 위트가 없다는 거예요. 웃기거나 재미있거나 멋있거나 하지 않아.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러티브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네. 제가 이거 역관님 방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이 게임 스토리가 결국 그렇게 흘러가요. 그냥 어느샌가 아름은 내려와가지고 어느샌가 그냥 그 저승사자가 돼 있고요. 어느샌가 그냥 괴물 무찌르고 있고 그냥 어느샌가 주변의 인정을 받고 완전히 그냥 최후의 희망 이런 존재가 돼 있어요. 그냥 그게 앞뒤 맥락이나 개연성이나 그런 게 단 하나도 없고요. 그냥 어느샌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목적이 결국 아름이 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고 아 방금까지 그 이거 스포일러 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결말이 결국 바리공주랑 연관된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어느 저기에도 없어요. 심지어 이 게임 후반까지 가도 아버지의 그 행방이나 그런 뭐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실 이런 이야기가 단 한 장면도 안 나와요. 예. 그냥 야 저기서 무슨 뭐 망령이 나왔대 절로 가면 뭐가 있대 가봐 그냥 계속 이렇게밖에 안 가봐 가봐 연속이죠. 예. 제가 진짜 이런 내러티브 있는 게임에서 별로 안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스타일의 내러티브가 이런 거거든요. 야 그냥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가봐 저기 전투가 있으니까 그냥 가봐 아무런 설명 없이 거기다가 이제 히든 보스를 잡으면 설화에 나오는 7개의 꽃을 주는데 걔네들이 왜 꽃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걸 왜 모아야 되는지도 게임 안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걸 맞아요. 왜 모아야 되냐면은 그냥 바리공주 설화에 나온 이야기가 꽃을 그 찾는 그거였으니까 예, 그래서 맞아요. 그냥 넣은 거예요. 그걸 다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설령 우리가 바리공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더라도 예. 그 게임이 바리공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거기서 모티브를 채용을 해왔 했어도 그러면은 결국 게임 안에서 뭔가 앞뒤 맥락이 되는 이야기를 던져줘야죠. 사실 계속 그래요. 이 게임이 그냥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그 이런 게임이 이제 그 스토리를 제시를 할 때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다크소울이나 할로우 나이트 같은 게임들은 간접적으로만 이제 스토리를 시사를 하고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그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인물들하고 대화하면 구구절절 쓸데없는 설명문이 써 있고 그 설명문을 한참 다 읽어도 스토리 진행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배경 설명만 끝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심지어 배경 설명조차도 안 해요. 그냥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야 오늘 점심 맛있었다 심심해 이런 정도의 내용밖에 안 이런 정도 얘기밖에 안 해요. 여기서 배경 설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스토리 뒤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승이라는 곳은 말이다 저승사자라는 것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한참 더 설명문처럼 써 있는데 이야기의 진행하고는 별로 거의 관계 없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 맵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숨겨진 길에 들어가면은 그 뭐 이상한 빨간 책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숨겨진 스토리에 대한 뭔가가 있나 싶어서 눌러보면은 뭐 쓸데없는 없어요. 얘기 나와요. 이 게임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아름이 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이유를 찾고 아버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행방이라든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름이 왜 저승사자가 돼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런 설명은 진짜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설명이 굉장히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한 방법인 게 아름이가 밝혀내는 게 아니라 아름이가 보스 하나 잡고 나면 갑자기 한편 이곳에선 이러면서 그냥 나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지막 보스 존재도 진짜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에 대한 암시가 사실 아주 없진 않은 게 예. 그 왜 중간에 보면 그게 사망 여각 그러니까 여각으로 돌아오는 지점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워프 타가지고 예. 그럼 이제 그때 보면 다른 여러 저승사자들이 있으니까 걔네한테 말 걸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몇 번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를테면 중간에 어떤 순간이 있냐면은 설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아르미가 이제 설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 다른 저승사한테 물어보면은 야 설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보면은 어 글쎄 모르겠는데 그냥 이러는데 걔한테만 딱 말을 걸면은 걔가 어 나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어 나 여기서 본 것 같은데 말이 계속 다 달라져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어 왜 얘만 여기서 이 소리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의심을 할 수 있긴 있죠. 근데 사실 이걸 안 해도 스토리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굳이 이제 걔네한테 말을 걸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플레이하다 보면 그걸 눈치채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일일이 읽게 되지 않는 게 이 텍스트를 읽어보면 굉장히 이 만드신 분들께 어서 가진 센스가 약간 좀 예전 RPG, 그러니까 고전 RPG를 보는 것 같은 센스거든요. 사실은 인물들과의 대화도 다 되게 고전 RPG식 대화예요. 고전 RPG에서 막 구구절절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 원래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자세 스토리는 아닌데 그냥 얘기를 해줘요 뭐 한참 동안. 그리고 모든 캐릭터 아까 개성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대화에는 개성이 전혀 없거든요. 모든 네. 인물 한 사람 같아요. 예, 한 사람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의 존재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암시를 우리가 직접 이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그런 매력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 동기나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조연님이 아까 고전 RPG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게임이 사실 좀 형태가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게임 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내러티브도 그렇고 이렇게 된 게 확실히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이 게임 원래 장르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그 기믹이나 게임 플레이랑 여기랑 이게 좀 섞이다 보니까 이게 좀 혼재가 돼가지고 좀 혼란스럽게 된 것 같거든요. 회사를 보면 확실히 그런 게임에 쓰려고 썼다가 여기에다가 NPC를 그냥 배치해버린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거든요, 확실히. 예.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아이템이나, 그러니까 이런 그 메트로베니아나 아니면 이제 소울류나 이런 게임들에서는, 그러니까 이 게임이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주인공 캐릭터만으로, 아니, 주인공 캐릭터와의 대화만으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 몹들에 달려있는 도감의 로어 같은 걸 이용해서도 많은 걸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도감 같은 건 아예 이제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 게임의 로어가 저 도망령들 대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후원자들 메시지로 다 채워놨죠. 그 로어를 배치할 기회도 하나도 버렸죠 그냥.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게임에 대해 세계관이라든가 뭐 서브 스토리라든가 뭐 여기 등장인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다 놔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메시지만 딸랑 넣어놓고 끝낸 부분이 너무 무신경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NPC들과의 어떤 애착을 키우기 위해서 억지로 대화를 자주 시키려고 도망령을 4개 잡으면 본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망여각으로. 그걸 강요해가지고 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NPC들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 돈독해지지 않겠지만 그죠. 그냥 그 네 개밖에 못 채우니까 그거 리필하러 일일이 가야 돼 하고 불편하다고만 생각을 하죠. 실제로 네. 불편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예시를 들자면은 갑자기 뭐 고양이는 진리야 뭐 때문에 여기 잠들다 뭐 이런 소리만 나오면서 이제 게임 몰입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소만 돼가지고. 특히 이제 후원자 메시지를 갖다가 그 묘비에다 넣은 거는 진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묘비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원자 메시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몰입이 깨지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후원자 메시지는 또 밈이 가득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게임이 만약에 뭐 요즘 최근에 나온 뭐 Say No More나 그 Rain On Your Parade처럼 진짜 대놓고 그렇게 밈 가득하고 유쾌하고 병맛 느낌의 게임이었으면 그게 좀 더 훨씬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텐데 그런 게임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런 게임이 아니었죠. 한번 밈으로 그 또 그 분위기를 깬 다음에 다시 또 분위기 잡으려고 애를 써.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네들은 나 우리한테 나는 분명 아빠 찾으러 그냥 저승에 온 사람인데 갑자기 위에 맺혀 사람을 보여줬더니 내가 저승을 구해야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요런 구성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팀 평가에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부분이...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이 좋게 봤다기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스토리에 그렇게 크게 집중을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 게임 스토리텔링이 딱 그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저기서 일 벌어졌어. 저기 괴물 나와 가봐.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냥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스토리가 그 정도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다고도 볼 수 있죠. 옥시라는 캐릭터가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악당 역할을 하면서 딱 그 정도 이야기만 들어있잖아요, 이 게임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시기여서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스팀 평가를 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너무 간결하긴 해요, 이 게임은. 그래서 지나치게 간결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 게임에서 설 캐릭터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걔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이 네,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한데 설은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게임 내에서 제일 공들인 보스 디자인이고 그 패턴 디자인이. 예, 근데 그런 썰도 이렇게밖에 못 풀어냈다는 게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참 많은 게 예. 첫 번째는 일단 캐릭터 비중 분배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아름이 혼자서 그냥 이야기를 다 끌고 가는데 아름이는 벙어리인데다가 어쨌건 이야기에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 이야기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일관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러니까 아름 말고 다른 캐릭터에게 주어진 비중 자체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 처음 이렇게 만나는 그 멀대처럼 서 있는 검사 걔 이름도 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자기가 뭐 저승 최강의 검사라고 막 자뻑하더니 다음 보스 가니까 바로 쓰러져 있잖아요. 예. 죽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니, 아름이가 그 칼 뺏어 들고 가. 예. 그러니까 아니, 캐릭터가 어, 등장 자체가 너무 짧다니까요. 등장도 짧고 대사도 짧고 대사라고 주어진 거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잡담이에요. 잡담 그냥. 사실 그리고 캐릭터가 빨리 죽는 건 좋은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러면은 다른 캐릭터들이라도 뭔가 개성이 넘쳐가지고 한 캐릭터 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캐릭터들은 개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게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아름이 벙어리로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그 다른 조형 캐릭터들이 그렇게 비중도 적고 존재감도 많이 없었으면 차라리 주인공이 아름이 주도적으로 뭔가 말도 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표정도 다양하고 몸짓도 다양해가지고 얘가 주도적으로 그 스토리를 이끌어나가 게임을 이끌어나가고 얘의 매력을 아예 몰빵하는 식으로 가는 게 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뭐 그 헤디너 그러니까 이런 여주인공 내세운 게임 중에 그거 제일 잘한 게임이 헤딩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모자걸 걔가 그냥 귀여우니까 그냥 걔가 그냥 다 캐리를 하잖아요 게임을. 주인공 대사가 없는 만큼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플레이어 본인에게 이입이 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주인공이랑 다른 캐릭터 그러니까 세계랑 이 게임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죠. 아예 플레이어가 이 세계에서 동떨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벙어리인데 내러티브가 제일 정말 잘된 게임이 대표적으로 이스거든요. 네. 그 게임이 좀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아돌 자체는 벙어리인데 주변 캐릭터들이랑 상호작용도 많고 내가 이제 용사다라는 그런 개성도 확고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 게임은 이제 내러티브가 되게 잘 된 건데 그러니까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갔어야 된다라고 봐요. 아름을 저렇게 벙어리로 만들 거였으면. 다음으로는 저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게임이 평작 정도는 된다고는 여러 지금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네. 예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게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센스를 하는 이유가 이게 게임이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서 이런 요소들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발전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그렇게 더 좋아졌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많이 빼먹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게임 메커니즘 자체가 되게 구식이긴 해요. 네, 굉장히 구식이고 그동안 발전해왔던 모든 걸 갖다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게임이 옛날에 메트로바니아를 해봤던 사람이 그 할로우 어떤 게임을 해본 다음에 요즘도 메트로베니아가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겉모양을 따라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도 돼 그래서 만든 것 같은 느낌. 그 사이의 발전 과정은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의외로요 인디게임 보면 그런 실수를 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감각에 갇혀서 예. 그대로 게임을 만들다가 예. 요즘 트렌드를 너무 간과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이 평을 안 좋은 평을 많이 듣는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1세대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마이티 넘버 나인이라던가 뭐 쉘무라던가 그런 예. 게임들이 보면 다 공통적으로 그런 실수들을 해가지고 지금 평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도 좀 그거의 연장선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최신 게임들을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이 플레이하면 그렇게 나쁜 게임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특히나 게임이 평작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보는 게 만약에 그 사람이 메트로베니아 중에 진짜 훌륭한 메트로베니아를 안 해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할로우 나이트를 안 해본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이 게임이 좋은 게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요 네. 우리가 좀 되게 앞에서도 안 좋은 말 많이 했고 아마 조만간 이제 또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지만 이 게임도 기본기가 튼튼한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이를테면 조작감이라던가 조작감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조작감은 되게 손에 잘 익기는 해요. 저는 조작감이 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조작감이 나쁜 게임들에 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크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사실 조작감 자체는 조작감 하니까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이 게임 저 스팀 평가를 되게 많이 읽었는데 조작감이 나쁘다는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감각도 이해가 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조작감이 나쁘다고 느꼈을까요? 평타 딜레이 때문에 조작이 안 되거든요.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평타 캔슬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한번 내가 땅에 발을 딛고서 공격을 시작했어. 그 공격 모션이 끝날 때까지 나는 굳어 있을 거거든요. 보통 그런 게임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모션을 시작했을 때 그 모션이 끝날 때까지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의 모션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게임의 무게감이 있어요. 액션의 무게감이. 그러니까 공작 하나하나를 신중히 하도록 그러니까 시스템 플레이어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은 전반적으로 액션에 그런 무게감은 없지만 어떤 무게를 사용하면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의 어떤 그 평타 딜레이를 가지고 그동안 내가 맞으면 그냥 쳐맞아야 돼요. 아 약간 저것도 있다. 이 게임 점프하면서 공격 버튼 누르면은 공격 버튼 누른 순간부터 점프가 끝나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말해야 될 게 보스들이 이제 장판 패턴, 바다를 때리는 패턴이 있는데 너무 높아요. 네, 장판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점프를 했는데 맞아요.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점프를 했는데 왜 장판을 맞았지? 네, 바닥기니까 점프를 하면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닥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점프를 해도 맞아요. 애초에 이 게임 좀 전체적으로 피격 판정, 타격 판정이 좀 이상하긴 해요. 네, 히트박스. 일반적으로 이런 게임에서는 그 내가 때리는 모션, 그러니까 내가 때리는 이펙트보다 조금 더 넓게 타격이 되고 적이 때리는 이펙트보다 조금 좁게 타격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더. 근데 이 게임은 적이 때리는 모션 그래픽보다 판정이 조금 넓은 경우가 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조작감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이 벽 타면서 내려올 때 만약에 왼쪽 벽을 타고 있으면은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벽을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동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여전히 벽을 타고 있어요. 점프할 때까지.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그 아르미 상태하고 두꺼비 상태하고 그 내 그 콜라이더 크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아르미가 키가 좀 더 작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꺼비인 상태로 그 벽 점프해가지고 어떤 구멍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천장에 머리를 받고 자꾸 떨어지는 거야 밑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아름이랑 두꺼비랑 그 수합하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아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꼭 해야겠다. 버튼 입력이 너무 많다. 맞아요. 겁나 꼬여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내가 무슨 기믹을 하나 얻으면 그 기믹을 이용해가지고 이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 무기 썼다가 저 무기 썼다가 그다음에 두꺼비로 바꿨다가 아르미로 돌아와서 무기를 바꾼 다음에 한 구역 안에서 불을 켰다가 선풍기를 켰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게 자체도 빡세고 그 버튼 그 바꾸는 과정도 좀 불편하고 그 제가 아까 오리 이야기한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오리는 그거보다 그 점은 확실히 오리가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버튼 액션이 되게 많다라는 거. 네. 느낌도 그... 버튼 액션이 많은데 그 버튼 액션을 해야 되는 거에 한 편의성 같은 게 좀 많이 좀 부족하긴 하죠. 액션이 원 버튼에 할당이 돼 있어야 이게 좀 쾌적해지는데 사망 여각 같은 경우에는 잠시 길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기가 7개가 있으면은 버튼이 이제 왼쪽 무기 선택, 오른쪽 무기 선택 이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만약에 무기가 7개다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이 무기 순서를 뭐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안 외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무기가 나올 때까지 버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다가 실수로 한번 지나치면 또 누르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선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이런 과정들이 뭐 턴제 게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액션 게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버리면은 이거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조금 더 나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제 버튼 하나에 할당해서 그걸로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깔끔하겠죠. 이게 이제 무기를 바꿔가면서 어떤 기믹을 갖다가 발동하는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무지하게 귀찮지. 맵을 돌아다니면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오히려 이제 메인 기믹으로 삼았던 게임이 이제 HUE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색깔 바꾸는 게임 그거죠? 그거는 이제 무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단지 내가 무슨 색이냐,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색깔이 계속 바뀌는 스타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동그란 휠을 줬어요. 네. 근데 이 게임은 일단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죠. 심지어 UI에서도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휠을 줬단 말이에요. 네. 마우스는 쓸 수 없으니까 PC로 키마로 플레이할 때는 의미가 없지만 패드로 할 때? 패드로 할 때는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슈랑 비교하셨는데 그 게임이랑 이 게임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걔는 상대적으로 템포가 느린 물론 둘 다 플랫포머지만 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템포도 느리고 좀 더 이렇게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퍼즐 장르고 예. 이쪽은 액션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장르나 이제 상황에 맞는 그런 편의성이 마땅히 필요하고 그렇죠. 조작감이나 그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아니면 고민은 확실히 부족했죠. 슈보다 훨씬 불편하죠. 다양한 기믹을 넣겠다는 건 좋았지만 그 방식이 무기 7개 할당되면서 조금 게임 템포랑 안 맞는 방식이 됐죠. 네. 심지어 맵 디자인에서 이런 걸 또 요구를 해요. 이걸로 바꿔가지고 넘어간 다음에 이걸로 바꾸고 이거를 쓰고 그 어떤 다른 게임들 예를 들어서 할로우 나이트 같은 게임에서 기믹을 얻으면 그 기믹을 통해서 통과를 하는 건 원래 메트로바니아의 정석이지만 이 기믹을 얻었을 때 저 기믹을 얻었을 때 요 그 공격을 사용하고 저 공격을 사용하고 이런 걸 가져오다가 오히려 다르게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에 무기 교체 시스템을 넣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귀찮거든요. 네.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게임이 있었는데 다르게 가려고 교체를 넣었더니 불편해졌지만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아이템 7개 왜 이렇게 목을 맸는지 꽃도 7개고 거울 수박도 7개고 무기도 7개고 그러면 뭐 UI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중가로님이 먼저 UI에 대해서 만나자마자 했던 그 찬탄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설정 버튼에서 여기서 설정해 보면은 음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버튼을 누르면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그건 안 돼요. 왼쪽 버튼 누르면은 위아래로 가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선택하잖아요. 엔터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지금 선택된 상태거든요. 화면 피드백이 없이 선택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좌우 버튼을 누르면은 또 바뀌어요 이게. 이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UI라고 말해도 되겠죠. 완전히 잘못된 UI죠. 지금 상태가 그 내부 스테이트가 달라졌는데 화면에 표시가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그리고 또 부분... 하나 특이한 게 지금 설정화면에서 지금 오른쪽 왼쪽 커서 키로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설정 메뉴로 안에 들어갔을 때랑 설정화면 밖에 들어갔을 때랑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의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어? 그러네. 아 여기서는 오른쪽 키가 아래인데 여기서는 오른쪽 키가 위에요. 와 세상에. 진짜 기본적인 UI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게임 마우스도 안 된다며요. 버튼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마우스는 아무런 역할을 하질 못해요. 마우스에 익숙한 유저면은 굉장히 불편한 UI일 것 같아요. 그리고 UI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NPC랑 대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물건을 산다 쳐요. 그러면은 상인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네. 기본 버튼이 취소 버튼에 가 있어요. 아 맞아요. 아니 또 이상한 게 물건을 선택하고 물건을 선택하면 또 취소 버튼으로 가. 또 취소.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취소가 기본. 아니 왜 이렇게 취소가 기본이지? 실제로 물건을 사는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웠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점에 말을 걸면 아이템의 커서가 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이템을 선택하면 확인으로 커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말을 걸면 취소의 커서가 가 있고 아이템을 선택하면 또 그리고 이게 실수로 사는 걸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게 여기 아이템이 되게 많은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템 어차피 다 사게 되거든요. 어차피 다 사는 아이템들이죠. 그러니까 실수로 사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샀어도 나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연구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뭐 UI에 대해서 더 네. 있을까요? 일반적인 UI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상시에 이스케이프를 눌러서 들어가는 곳 이스케이프를 딱 눌러가지고 들어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들은 대부분 시스템적인 포즈와 그 인벤토리창 포즈를 따로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 내가 이제 뭐 내가 설정 그 스택 같은 걸 설정하고 그러니까 내 캐릭터를 돌보는 것도 하고 무슨 게임 설정이나 아니면 나가기 이런 게 있는 걸 따로 둬야 되는데 그게 한 메뉴 안에 다 같이 섞여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배낭 같은 데 들어간 말이죠. 배낭에 들어가면은 UI가 그 배낭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물건들을 선택을 할 때 어차피 가로 UI 가로 선택 세로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품, 예를 들어 중요품 안에 들어가가지고 버튼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못 움직입니다. 아... 위아래에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위아래가 안 먹어요, 그냥. 심지어 또 이것도 누르면은 바로 뒤로로 돼 있네. 근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뭐 보고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가 안 먹음. 그리고 이것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체력? 아, 나 이거 너무 불편한데, 솔직히 이거. 체력? 그냥 못생겨서요. 별 생각 안 한 것 같긴 해요. 그냥. 아, 심지어.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 다른 것도 뭔가 좀 불편하고. 아, 그 거기도, 그 좌, 근데 가로도 그래요. 지금 부채하고. 여기도. 역전판이. 여기도 다르네. 그러네. 그러네. 근데 그게 애치하다 보면은 약간 다를 순 있어요. 근데 네. 저렇게 눈에 띌 정도로 다르게 하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안 예쁘고. 아, 말을 하세요. 안 예쁘다고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약간 저것도 얘기하고 싶네요. 그, 수집 요소나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요. 메트로베니아 장르 특성상 그 맵을 100% 밝혀야 되고 모든 수집 요소 얻어야 되고 약간 요런 게 중요하죠.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있어서 사망 여박은 어땠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맵을 갔다가 모르는 곳을 탐험하는 맛이라는 게 꼭 게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미 중요 재미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주요 재미죠. 어떠한 맵이 내가 안 가본 곳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봤더니 되게 깊숙한 뭔가가 있어. 깊숙한 맵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시도 잔뜩 있고 갔어요. 예. 끝까지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 이건 메트로베니아의 기본이거든요. 아무리 허접한 거라도
막 가시 박혀 있는 긴 길이 있으면 끝에는 뭐를 놓으란 말이에요. 그죠. 깨시를 넘었으면은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거 일단 어차피 맵을 사면은 한번 간 데는 표시가 일단 다 돼서 그걸로 보면 되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 맵을 산 상태에서도 가려진 숨겨진 장소는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야 그 까만 장소가 이제 그 다음에 맵이 펼쳐진, 그 맵을 열었을 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가 송송하면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걸 꼭 가야 되고 사람은. 보통 있잖아요, 뭐가. 여기 거기 바로 그거야. 지금 중간원님이 펼치지 바로 거기. 여기 깨시 엄청 많은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가면. 그냥 영어로 굳이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뭔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밝혀져 있는데 여기 원래 까만 곳이에요. 히든 공간인데. 네. 맵을 할 때 까맣게 돼 있어서 이거 분명히 들어가는 데 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가시가 가득한 거야. 끝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나가는 길만 있어. 끝을 하나 밝힌 거지. 저게 DPI인지 DDI인지 전 몰라요. 그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왜 그럼 내가 가야 되는 그게. 100% 이거, 만들러.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때리지 마. 굉장히 내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벽이 있었거든요. 혹시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어디가 숨겨진 벽인지 맞추실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퀴즈 쇼구나. 어디가 숨겨진 벽인 것 같아요? 어, 나 이거 있지 않아? 봤는데? 어디더라? 모르겠죠. 위인가? 어디, 내가 한번 봤는데? 이게 진짜 보물 숨겨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물 찾기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보물 지도처럼 여기 땅을 파보세요. 보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두 눈으로 보고도 대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보통 이런 거 숨겨놓는데 뭐 젤다의 전설 시리즈라는 거 보면 일관성 있게 놓잖아요. 뭐 벽을 갈라놓는다던가. 예, 벽을 갈라놓는다던가. 그게 없어요. 예. 일관성이 없어. 그런 게 이제 프로적 기획과 아마추어적 기획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프로는 찾으라고 숨기고 아마추어는 못 찾게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스를 만들어도 프로는 어렵게 플레이어가 이기도록, 어렵지만 플레이어가 이기도록 설계를 하고 아마추어가 보통 만들 때는 네가 이거 이길 수 있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걸 승부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짜증을 주죠. 짜증을.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맵 요소도 숨길 때 그냥 우리가 못 찾게 숨기면 그건 사실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였지? 그 약간 왜 그 하드코어 플랫폼을 만드는 개발자들 마인드가 약간 좀 그런 쪽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여기가 숨겨진 길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드코어한 게임도 아니잖아. 하드코어 보물찾기 게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메트로베니아 특유의 수집거리 있잖아요. 예. 준비 자체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이런 그 숨겨진 구역의 그 뭐지? 저승사자의 그거 특성 찍는 거. 여명. 여명. 예. 여명이라던가 도망형 이런 거 준비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맵을 모으고 이제 이렇게 맵 밝히고 나면 거기 다 띄워주잖아요. 예. 그것도 대비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그 워프 포인트 자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거 모으려면 일일일일일이 다 돌아다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좀 네. 짜증나고 귀찮죠. 두 번째는 그 도망령 있잖아요. 도망령. 예. 도망령이 우선 그 향로 4스택 그것도 사실 짜증났는데요. 웃긴 게 이 도망령도 후원자 캐릭터다 보니까 몇 놈들은 이게 도망령처럼 안 생겼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은 되게 그냥 자기 자아 가진 것처럼 생겨있고 만나면 또 이상한 소리예요. 도망령처럼 같은 얘기도 안 하고 뭐 되게 떠 네. NPC지. 되게 쓸데없는 소리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도망령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묘비에다가 그 후원자 캐릭터, 그 후원자 대사 넣은 것처럼 그 몰입을 깨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아요. 게임과 동떨어진 캐릭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도망령이라는 존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어떠한 게임에 그 맵 전체에 그 잡혀 있는 흩어져 있는 애벌레를 찾아야 하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에도 이게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아 우리 수많은 후원자들 메시지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보죠. 이게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쾌적한 경험이 못 되는 게 그 애벌레를 찾는 게임은 잡혀있는 애벌레를 구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벌레를 구하는 게 되게 즐거운 경험이거든요. 내가 한 명을 또 구했어.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가는 애들이 싫어 싫어 싫단 말이야 이런 애들을 낯으로 뵈가지고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닥 즐겁지 않아요. 이게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란 말이야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애벌레 게임 보면은요. 그 우리가 애벌레를 구하고 그것이 수집 요소가 되는 거에 대한 게임 설정이나 스토리상의 당위성이 있잖아요. 예. 이걸 왜 구해야 되고 이걸 구했을 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하고 그런 게 개연성 있게 합리적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게임은. 근데 이 게임은요. 그 단순히 그러니까 도망령이 으어 싫어 이런 거는 그거조차도 게임상에서 그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해주면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이 게임은 그 도망령 모으는 그런 얘기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얘네를 왜 모아야 돼? 가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추론하자면 그거겠죠. 내가 저승사자니까 저승사자의 임무 중에 하나가 그걸 거 아니에요. 뭐 도망간 놈들 잡아가지고 잡아다 놓는 거 그리고 잡아주면 보상 준다니까. 근데 지금 이 도망령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게임에 그렇게 녹아들지도 못해요. 게다가 그 도망령 애들 상태도 그렇잖아요. 무슨 이상한 NPC처럼 생겨가지고 그 저승 그 세계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막 늘어놓고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그걸 모으는 과정이 재미로 다가오겠냐 이거죠. 되게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메트로베니아 게임은 이런 거니까 하고 모으게 되죠 결국엔. 그죠. 액션이나 플랫포머로서는 어땠나요 게임이? 그동안 스토리 관련해서만 얘기한 것 같아서 그냥 단순히 액션 플랫포머로서? 맵에서의 어떤 내가 이제 플랫포밍 그 어려운 그 액션을 하는 거랑 몹들랑 싸우는 거랑 그다음에 보스랑 싸우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정도 될 수 그러니까 있네요. 전체적인 맵 구조는 사실 플랫포머 게임에 스테이지를 갖다가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메트로베니아의 탐험을 한다기보다는 플랫포밍 구간을 갖다가 막 지나가지고 열심히 점프 가시피하고 점프 하면서 막 가면은 이제 쇼컷 하나 열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스테이지 디자인에서 굉장히 좀 모험보다는 그냥 이번 스테이지 자 마리오 월드 1-2 이런 느낌 같은 거거든요. 아 그냥 여기 하나 돌파했다. 네. 그 역시 메트로베니아적인 맵 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조차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냥 그거 자체도 뭐 메트로베니아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장르에 얽매일 필요는 없죠. 네, 그냥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전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플랫포머로서 게임성 하면 레벨 디자인 언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레벨 디자인 보면은 이게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라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대충 이해는 되더라고요. 예. 저도 아, 거기 으악 이거는 내가 진짜 그 게임하면서 진짜 요게 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레벨 디자인 할 때 맵 구성이 어떤 경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재밌어? 내가 재미에 대한 감각이 잘못된 건가? 제가 진짜 사방영학에서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정말 재밌었나 보지? 얼마나 재밌었으면 이걸 3개를 그냥 CV에 놨을까? 내가 와 여기서 맵... 성경기를 키고 쓸 수 있어요. 깨지를 밟아 넘어가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세 번을 놨나봐. 여기도 있고 되게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보기 좋지 않아요? 대칭이잖아요. 대칭, 반복 여기도 있고 되게 아니 이렇게 눈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미니맵 보면 되게 깔끔하다기보다는 이쁘긴 해요. 아 저기 광산 와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보면은 이쁘긴 해요. 생긴 건 아니 이쁘잖아요. 대칭도 잘 맞고 큰 모양은 참 보셨어. 그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의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랫포머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발판을 뛰어다니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맵이 단순해져 버리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어떠한 경험이 있으면 그거랑 똑같은 경험을 꼭 3절을 해요. 예, 2절 3절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보니까 맵이 너무 더 크긴 해요. 게임 스케일이나 그거에 비해서. 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게임이. 네. 그 게임 뭐 컨텐츠나 그거에 비해서 맵 자체는 진짜 커요. 심지어 할로나이트나 오리도 이렇게 크진 않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할로나이트는 네. 많은 쇼컷들이랑 저거 그 뭐임 그 비키둥 그것도 있고. 그죠. 수정 대시 같은 것도 있고.
에잇 도어즈라고 문이 8개밖에 없어요, 미친.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액션 플랫폼으로 단순히 플랫폼으로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물론 그 몹이랑 보스와의 어떤 액션 같은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보스 패턴. 일단 몹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할 말이 있지만 보스 패턴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보스 패턴이 괜찮은 보스도 있었어요. 맞아요. 괜찮은 특히 이제 설 같은 경우에는 그 타락한 설 어떤 그 설은 짜임새 있는 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랫폼어 아니 원래 이제 메트로바니아의 보스들은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패턴들을 많이 쓰니까 이걸 여기다 이 거기다 한 세 개쯤 뽑아가지고 여기다 박자. 그 보스가 어떠한 성격에 어떠한 생명체인과 관계없이 보스들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여기다 박자 이런 느낌이 약간 좀 강했거든요. 그 캐릭터의 어떤 개성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제일 짜증났던 패턴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짜증을 많이 내가지고 뭐 기억에 남는 반대로, 거 있을까요? 저는 그거 반대로 예. 보스 패턴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예. 그래서 몇 번 맞아보면 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마지막 그 페이스 걔 3차전 그게 예. 좀 그나마 빡셔 보이긴 한데 그거 말고는 사실 보스 패턴이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 9킬러 나중에 그 피 반 정도 되면 그악 하면서 광폭하가만 걸리기는 하는데 이 페이스도 그냥 빨라지고 그렇죠. 예, 그냥 살짝 빨라지는 것 뿐이라서 몇 대 더 때리고 심지어 그 숨겨진 보스들도 패턴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예. 그냥 익숙해지면은 뭐 되게 큰 감흥도 없이 그냥 잡게 돼요. 그 반대로 저는 짜증나는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짜증나는 패턴이 이거 없어가지고 보스전도 좀 많이 단조로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좀 단조롭긴 했어. 저는 사실 보스의 패턴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이걸 내가 왜 맞음? 그래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피격 판정, 타격 네, 판정. 피격 판정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짜증이 많이 났었고 사실. 사망 요 지금 뭐 그리시는 거예요? 사망 요 패턴 대충 이 모양입니다. 맞아. 이걸로 정리되네. 맞아. 한 50-60% 정도는 이겁니다. 다 그렸네? 이게 안 돼. 게임 하나 만들었네. 우리 하나 냅시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바닥에 조그맣게 저 거대한 장판 말고 조그맣게 여기 떨어집니다 하고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리면 다 그렸네. 이거 돌 떨어지는 거. 바위가 여러분들의 시야에 있는 표시보다 큽니다. 주의, 경고. 그러니까 이게 보스마다 그나마 그 페이스 걔 빼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모든 보스의 패턴이 다 묘사가 됐잖아요, 사실. 애들 생긴 것만 좀 다르고 그렇다 뿐이지. 그래서 제가 아 원래 2D에서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 할로우 나이트를 켜봤거든요. 아 모든 보스가 거의 다 대응법이 달라요. 대형도 다르고 그 보스 생긴 거대로 이펙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진짜 할로나이트의 보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대응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대응 방법 그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펙트도 어떤 캐릭터에 맞춘 일관성 이런 게 존재를 안 하고 이 게임에서는 맞아요. 그 약간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패턴 조합 예를 들어서 이 보스는 어떠한 종류의 패턴을 쓴다도 그 보스의 캐릭터와 그 맞는 일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스는 이러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왕 그 할로우 나이트 얘기 나왔어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하는 모든 공격이 그림이 하는 행동 같아요. 그림 그렇죠.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보스가 내보이는 나에게 내보이는 모든 패턴과 행동과 공격이 정말 그림 같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 어떤 게임은 어떠한 보스가 패턴을 보이는데 어디서 이렇게 그 보스 이 패턴 하나, 요 패턴 하나, 저 패턴 하나 주워온 것 같아. 패턴 자체가 유사한 게 많아요. 그 몇몇 보스는 그냥 가까이 있으면 앙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있고. 그렇죠? 아 맞아요. 몇몇 보스는 또 그냥 좀 멀다 싶으면 이야 하고 돌진해 오는 거 다 똑같고. 네 맞아. 어떤 보스는 그냥 위로 뿅 쓰면 아래 그 뭐지 곡사포 마냥 투두두두 떨어지는 것도 똑같고. 그다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몇 보스는 그냥 꽝 찍으면 그 장판 이렇게 까는 것도 똑같고. 자기 주변 장판, 그 다음에 장풍 장판. 네. 맞아. 이펙트까지 똑같아. 특히 이거 너무 구리지 않아요? 어떤 거요? 이거 부채 이펙트요. 아.
타격감에 지존 부채를 뭘로 보는 겁니까? 호로록 호소석 호소석. 다른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부채 이펙트가 너무 심해요 이거는. 이펙트 몇 개 있지도 않은 게임인데 저 부채 이펙트는 투사체를 가림. 하여튼 얘 패턴 너무 짜증나요. 얘 회피해요 일반 몹인데. 아 맞아 나도 그거 얘기하고 싶어. 아니 일반 잡몹에다가 회피기 넣지 말라고. 무적이에요 심지어. 일반 잡몹에다가 회피기를 넣으면서 우리는 일반 잡몹에 회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왜 다른 애들이 일반 잡몹에 회피기를 안 넣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나름 짜증나. 올라가 사착세할 때까지 소장 안 되는 거야. 게임에 대한 얘기 더 할 게 있을까요? 사실 진짜 얘기하자면 진짜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이제 깜빡 잊은 게 있어가지고 메트로바니아 특성에서 메트로바니아를 하는 게 이제 넓은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넓은 맵에서 네. 그러면 갈 수 없었던 곳에 가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보스를 잡고 어려운 곳에 가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 그 초반 부분에서 벽타기를 얻을 때 뜬금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했던 게 그 이제 이왕 할로우야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자면은 할로우 나이트에서 벽타기를 어디서 얻냐면은 사막의 마을에서 얻는단 말이에요. 예. 사막이면 벽을 갖다가 찍을 수 있는 그 낫과 같은 발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마을에서 그 사막의 마을 깊숙한 곳에서 우리도 벽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냥 길 가다가 나중에 물론 주요한 캐릭터가 우기긴 하는데 길 가다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그냥 벽타기를 줘요 그냥. 맞아요. 낚시하던 아저씨. 네. 생선머리 아저씨. 그러니까 메트로바니에서 어떤 새로운 기믹을 얻는다는 건 전혀 우리가 가는 게 불가능했던 예전에 가는 게 불가능했던 곳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의 되게 커다란 신호예요. 맞아요. 그거를 길 가다 그냥 얻어. 쾌감 있게 얻는 게 아니라. 역시. 그냥 갑자기 없어. 지나가던 시리즈가 최고야. 지나가던 낚시꾼 아저씨. 양념치킨도 지나가던 할머니가 물엿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뭐야 그 이삭 토스트도 지나가던 아가씨가 이거 과일 소스 넣어야 된다고. 훈수. 지나가던 사람이 최고야. 역시 훈수의 나라. 아 그래서 이제 한국식이라서 지나가던 사람이 능력 주는 거였구나. 네. 그러면은 뭐 더 있으신지 게임 인게임 상에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크게 큰 포인트는 다 집은 것 같고, 예, 네. 예. 네.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이 좀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박한 이유가 이 게임의 그 과거에 엮였던 그 사건 사고 사연이 좀 있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약간 탑뷰 시점에 쯔꾸르 스타일의 그런 롤플레잉 게임이었다가 그리고 그걸로 네. 또 펀딩을 했다가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게임 자체도 약간 방향성을 좀 못 잡고 길어지다가 마침내 지금 출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일단 확실히 개발 기간이 길다라고 해서 예. 무조건 좀 아 그래 개발 오래 했으니까 좋은 게임이 될 거야라고 기대하는 거는 이제 이번 사막여각 사태, 사막여각 사태라기보다 그냥 이번에 이런 사례를 보고 좀 그걸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게임 보면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롤플레잉 스타일의 그 게임 형태랑 예.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게임 형태가 이게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더 이게 게임이 약간 좀 정체성이 좀 안 보이는 감도 전 그것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사도 약간 좀 안 어울리고. 네, 그냥 전체적인 게임 흐름 자체가 뭔가 방향이 좀 안 잡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랑 보면은 게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5년을 들여서 이렇게 완성도 있는 게임을 만들어냈다는 게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오래 걸렸고 진짜 힘이 많이 들고 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평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게 그만큼 어떤 펀딩 그 사건 사고라던가 아니면 개발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고 공개됐던 데모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사실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공개된 데모 어떤 데모 버전보다 지금 이 완성된 이게 그나마 가장 나은 형태긴 해요, 지금.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라도 게임을
만들어낸 거는 정말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일이고. 사실 이렇게 무난한 메트로바냐이기도 하고 그런 네. 온라인 스토리가 없었던 외국 사람들은 그냥 저냥 재밌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할로바이트를 안 해본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을 인생 게임으로 꼽기도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메트로바냐라는 게 한번 몰입하기 시작하고 한번 이제 길 찾기 시작하고 돌아다니고 보스 찾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예. 그죠. 다만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몰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는 문제가 있긴 하죠. 네. 아, 그런 그리고 문제가... 이 게임 칭찬할 거 또 하나 있어요. 진짜 칭찬이에요, 진짜. 음악이 되게 좋아요. 음악은 좋아요, 맞아. 음악 자체는 예, 좋아요. 음악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칭찬. 음악은 진짜 좋았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산 게임들 중에서 나름대로 진짜 제일 센스 있고 어울리고 그 질 높은 음악을 선보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거 OST 살 거예요. 전 이미 샀어요. 이 사람 돈을 벌써 썼잖아. 나도 쓸 거야. 단돈 5,500원. 하여튼 다만 음악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게임 분위기랑 약간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좀 있긴 했어. 좀 전체적으로 음악들의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액션 게임이 좀 안 맞는 음악인가면 좀. 저는 근데 오히려 이 정도 음악이면 게임이 음악한테 맞춰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디 게임을 볼 때 그래픽은 진짜 좋은데 게임 기획이 이상할 때 이 좋은 디자이너가 왜 이런 기획자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서 왜 그 제대로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걸까 이런 얘기하는데 이 게임의 경우에는 음악이. 음악은 진짜 좋아요. 음악 자체는 좋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음악을 게임에서 음악을 뭘로 보냐면은 음악 자체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이 게임이 아 그러니까 그 음악이 게임에 어우러지느냐 그리고 게임에 부족한 점을 음악이 그걸 보완해낼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좀 위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해요. 또 최근에 나온 국산 게임이 그 스칼렛우드와 사악한 숲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비슷한 부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되게 좋은데 게임하고 약간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긴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임 음악 평가하는 기준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긴 하다. 정리하자면 이제 게임이 그렇게 나쁜 게임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는 이제 과거의 크라우드 펀딩 때문에 평이 좀 안 좋았던 거에 있고 이제 메트로베니아 장르나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임인 건 맞지만 플레이하기에 나쁜 게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할로우 나이트의 겉모양을 따라하는 바람에 비호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할로우 나이트만 빼면은 무난하게 좋은 메트로바니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무난하게 하긴 되게 괜찮은 게임이긴 해요. 근데 네,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얘기 다 예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그러면은 마무리.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편집용으로 마지막에 딱 이제 수고 막 수고하셨나봐 이런 분위기로 하나 딱 하고서 끝낼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끝. 끝.